피부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피부과 시술을 통해 노화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여성들의 경우 급격한 피부 노화와 주름으로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는 울세라 시술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울세라는 처진 얼굴에 스마스층과 진피층에 고강도 초음파로 열을 줘서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시술입니다. 절개 없는 비수술적 안면 건상술이기 때문에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안전성과 시술 당일 화장이나 세안이 가능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울세라의 시술 원리는 기존 레이저 리프팅 시술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피부 결합 조직의 초음파 에너지를 조사해서 늘어진 근육층이 리프팅되고 콜라겐 재생을 일으켜 피부 탄력과 주름을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래 시술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최대 시술 효과는 3개월 이후부터 나타나는데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이 본격적으로 재생되기 시작하는 2, 3개월 후부터 3개월에서 5개월의 최고점에 이르게 됩니다. 울세라가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주는 시술이라면 체내에 발생하는 유해산소의 증가를 억제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미백, 피로 방지, 체지방률 저하 등의 부가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때 발생하는 일정량의 부산물을 활성산소라고 하는데요. 이 활성산소가 조금씩 주변 조직을 산화시키면서 노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등이 많은 당근 등의 채소를 자주 먹고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리포아란 주사를 이용한 동안 주사를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안티에이징 효과와 체지방 감소 효과도 주는 이 주사요법은 알파리포산을 주사해 체내에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증가를 억제하게 됩니다. 강력한 항산화제가 인체 모든 조직에 침투해서 동안 피부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자주 시술 받게 되면 부작용의 위험도 있을 수 있어서 시술 전 몸 상태를 진단받고 본인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안티에이징을 위한 다양한 시술을 적절히 이용하면 노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니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후에 치료법을 결정하기 바랍니다.